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시는 2022년터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거창한 취지를 앞세우며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했습니다. 주 엑스코는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으로 구조 혁신 대상 공공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6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 엑스코의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컨벤션 뷰로의 통폐합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컨벤션 뷰를 전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엑스코는 같은 해 9월 발표한 경영 혁신 계획에서 기능 보강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컨벤션 뷰로는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003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국제회의 689건을 비롯해 총 957건을 유치했으며 개최 건수는 1,081건입니다. 참가인은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개최와 유치로 41만 3,947명이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포럼이나 거대한 국제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대구에서 이게 뭔 일이지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발로 뛴 11명의 컨벤션 뷰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컨벤션 뷰로에서 가장 짧게는 5년부터 가장 길게는 21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국제회의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청년들의 대구 이탈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회의의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인력은 우리 대구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갑작스럽게 올해 4월 15일 컨벤션 뷰로에게 해오던 사업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 유수탁 해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지 원인은 대구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대구시는 컨벤션 뷰로 직원도 모르게 4월 17일에 컨벤션 뷰로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로 발송했습니다. 이것조차 직원들은 회원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현재 총회 소집 날짜를 웬일로 5월 9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뷰로는 사단 법인이라는 기형적 조직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해산을 하고 나면 직원의 고용 성격이 뭐니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대구시는 23년간 대구시 사업을 위해 출연해서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지방 출자 출연법에 적용되는 재단 법인이나 주식회사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원초적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손쉽고 빠른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후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추진계획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 순서 상관없는 그냥 질문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국제통상과가 주도해서 대구 컨벤션 뷰로를 해산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대구시가 대구 컨벤션 뷰로의 업무를 주 엑스코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사업 이관 전에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회의 산업 육성 아니면 부시장님 조금 이따 통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차피 질문을 먼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이렇다라고 해서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이 대구시가 컨벤션 뷰로의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하는데 사업 이관 전에 법적 근거 마련하지 않았냐 여쭤봤고요. 세 번째가 대구시가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승계를 한 건 맞습니까? 이건 대답해 주십시오. 예, 다 100% 예, 고용승계 했습니다. 그때 참 서둘렀지만 그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 받으셨지요. 자,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대구시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한 그 당시 100% 하셨을 때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공공기관 간의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고용 승계를 한 것입니다. 네, 공공기관 간이었죠. 그러면 제가 요거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면 대구시가 그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고요. 어떤 것이 공공기관입니까? 기본적으로 출자 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맞습니다. 그것까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예. 예, 공사공단 아니까요. 그거는 이미 공짜가 붙었으니까. 질문은 답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답변을 못하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출자 출연 기간이 포함되고 기타 대구시가 공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답변하시면서 틀릴 것 같아서, 틀린 건 아니지 반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막았습니다. 출자 출연한 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의 조직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네. 예, 그게 바로 주식회나 재단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출자 출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자는 사업적 목적으로 대구시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출연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구시 자본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이 공적 맞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게 출연이죠. 대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출연해서 합니다. 자, 출연에는 자본의 출연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인적 출연도 거. 있습니다. 예, 예. 인정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네. 고용승계 하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출자 대구시와 공공통폐합 고용승계 한 이유는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의 원칙에 따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출자 출연기관, 공사공단,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단 형식인데 그건 출자 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대구시는 컨벤션 뷰로를 해산시키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이유가, 그죠? 궁색하지만 대구정책연구원 용역 결과를 제게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과장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앞서 질문을 지금 쭉 다섯 가지 하셨는데, 예. 앞에 것들은 나중에 다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지금 예. 뒤에는 어떻게... 지금 질문대로 그냥 답변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1번부터 답변을 안 듣고 넘어오신 부분부터 다 답변을 예, 하라는 맞죠.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제게 주어진 시간의 자리. 1번부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정연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전담 기구의 기능을 엑스코로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국제회의 산업협력법 5조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구시 조례 6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승계 민선 8기 초기 산하기관 구조조정할 때 고용승계 100% 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승계하지 않는 이유 사단법인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고용승계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컨벤션 뷰로의 고용승계 책임을 대구시에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엑스코와 민법상 사단법인인 컨벤션 뷰로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고용승계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님. 네. 사단법인을 대구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설립부터 해산까지 대구시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서 만들고 그게 회원사로 가입을 하고 네. 23년간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의원님 컨벤션 뷰로에 의원님 질문 앞 네. 5분에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3년도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위해서 컨벤션 뷰로를 설립할 때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첫 단추부터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제회의 산업협력 조례를 개정하면서 6조 2항에 국제회의 전담기구는 컨벤션 뷰로로 본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태초부터 잘못된 사단법인의 출범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사단법인과 네. 애초부터 잘못된 이 사업의 책임을 대구시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간 복무해온 직원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잠깐만요.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사단법인을 다른 재단과 합친 적이 없습니까? 고용승계를 100%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묻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맞거든요.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 대구시 전체 이력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2000 잠깐만요. 사단법인 컨벤션 뷰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단법인 관광 뷰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관광 뷰로하고 관광재단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때 정규직 10명 전원 고용 승계했습니다. 지금 홍 시장께서는 우리 도초장 사업도 그때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시청 이전 문제도 말씀하시고 앞선 정부에서의 과오나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내몰라라 하고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 홍준표 시장 이 대구시가 예전에 어떤 누군가의 시장일 때 대구시와 다릅니까? 그러면 그게 피해보는 시민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공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지금에 와서 본인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30분입니다. 제가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 예, 경제부시장님 잠깐만요. 6번 마저 읽겠습니다. 제가 네. 곧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책임질 수 없다 지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 대구 컨벤션 뷰로를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문제였습니다. 2002년 대구 컨벤션 뷰로 육성계획 추진 방향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출자 출연을 해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23년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이관과 조직 통폐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뷰를 이끌어 11명을 배제시키고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주도했던 대구시는 지금 해산 주도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께서는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던 그 원초적인 잘못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의원님. 5월 9일로 변경되어 있는 사단법인 해산총회는 그조차도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왜 해산해야 되는지 해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없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안건에 해산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내몰라라는 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한테도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드릴 겁니다. 지금 25분에서 2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부시장 경제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지방정부의 국책위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18곳 있습니다. 그중에 15곳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처럼 별도의 기구를 둔 곳은 대구, 제주, 고양 3군데 불과합니다. 제주와 고양시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구시 공직자들은 대구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 권한은 당연히 공공성과 시민복리정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승계는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혜적 선의를 100%라고 하시는 것인데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에는 시혜적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저희가 알고도 일부의 반대나 비판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라면은 그것은 소극 행정이고 면피성 행정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법적인 고용 승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짧게 네. 하라고 하셔서 짧게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성의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전히 대구시를 홍 시장이 시작된 2022년 7월 1일부터의 행정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 그 계획 재정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출자 출연을 해서 주식회사나 재단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해산할 수 있는 방식의 편법적으로 사단 법인을 많이 꾸리는 듯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두 가지니까요. 그리고 관광뷰로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관광재단과 상계를 했고요. 그거는 선의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재정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요. 공공기관 안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단법인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 자체가 법처럼 여기 딱딱 끼워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에서도 법은 판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법의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생각나지 않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법의 권한 자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이 장소에서 지금 경제부시장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대구시의 2년 남은 미래조차도 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답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라면은 저희가 아니요, 그 시간은 잘하시는 대로 지자산업의 직원들도 저희 대구시 보고 고용 승계하라라는 의장님, 주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만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홍 시장께서는 그러고 가셨을지 모르지만 두 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시작부터 비상 재정 체제를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구시와 산하기관들은 반토막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와 동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당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기념사업의 특성상 그 어떤 사업보다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구와 적합하지도 않다고 저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인근 구미시에 이미 면적 800평의 박정희 생가와 건축비 50억이 들어간 700평 규모의 민족중원관, 870억이 들어간 새마을 테마공원, 1300평 규모의 160억 건축비가 들어간 박정희 역사 자료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운영비가 2021년 기준 매년 32억 3천만 원에 들어갑니다. 또한 구미시는 2023년 바로 작년이죠. 1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념시설 광장 주차장의 규모 관람 이동 동선 기존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토론회를 열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은 특정 인물을 기르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념사업으로 갈등이 생기면 기념사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재정보다 먼저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또다시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까? 구미시 박정희 생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2월에 남유진 구미시장 제안했습니다. 제안하고요. 2009년 2월에 제안하고요. 6월에 동상 건립 발족식을 합니다. 추진이 구성해요. 그리고 성금 모금을 개시합니다. 2010년 5월에 국민 성금 6억 원 목표 달성해요. 2010년 7월 여론 수렴 토론회 엽니다. 2011년 3월 작가 김영은이 선정이 됩니다. 동상 만드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제작자입니다. 2011년 7월에서부터 설계 시공 설치 성금 기탁자 명부 매설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 2년 뒤인 2011년 11월 14일 드디어 박 대통령 전 대통령 탄신 94회 때 기념식 날 제망했습니다. 이게 기념사업 아닙니까? 경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어떠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했지 않습니까? 소래 재성 시 가장 큰 공론화의 장은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32명의 의원님들을 진정 대표 기관으로 생각하신답니다. 2년 동안 그러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2년 아마 그러실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생각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우선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예산 부수 법안이 같이 제출되는 게 상례입니다. 뭐 매년 20건 이상씩 제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그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재정과 예산안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다든지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성이나 또는 그 일관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동상근립에 대해서 예산을 인정하는데 조례는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의회 심의 과정이고 시의회의 권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나 또는 그 정당성에 있어서 다소간 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하나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가 통과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재정 건성성이라는 게 이게 치반 살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출 예산하고 수입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기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도 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게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예산 이게 조례가 지금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그 14.5억 안 그래도 돈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면 입항국이 14.5억을 어디다가 그래도 편성하겠다. 우리가 회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하루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계획에 두셨나 이래 여쭌 거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된 행정 아닙니까?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또 뭐 다른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우리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부시장님 업적을 남기신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이 과연 이게 재정에 압박을 주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회계가 약 11조니까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0.0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재정을 압박하는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것은 네.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그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 건지를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느냐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것은 통과되고 예산도 심의에 통과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긴축재정 얘기하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아이들 돌볼 데가 없는 아이들 쉼터에 복지사 선생님의 급여에서 다른 복지기관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 급여를 6개월치를 삭감했었던 해구십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명확한 풀림 단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정하고 이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맞다라고 한다면 같이 올라올 수 있지요. 그 모든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고무줄 없는 반스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흘러내릴 것 뻔한데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 시장께서는 하나만한 얘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뿐한 얘기를 우리 지금 상태에서 14.5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대구 시민이 원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14억 5천 뿐이겠습니까? 그 더하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사업이란 충분한 공론화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던 기자실에 쫓아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또한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70% 찬성이 나왔고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결코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 개인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컨벤션 센터도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큼이나요. 그리고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 거리에 전신 동상을 구미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동대구역에도 세우고 지금 대표 도서관 남구에도 거기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두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에 반하여 시장님의 박정 기념사업은 공론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지지를 드렸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말씀 안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나라 산업화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업적 가진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하고요.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어 폭력과 공포를 억진 독재를 했다는 과오 범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룩한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가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가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런 수렴의 과정은 저는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이런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짧은 그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그것 이외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공론화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이신 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또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외에 더 다른 큰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씀에도 제가 일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론의 장을 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공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이 정말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권능으로서 또 시의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4억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려서 올렸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는 그보다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돈이 좀 깎여야 된다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회의 권능이고 시의회의 공론화의 장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그러한 관례와 또 그러한 우리 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론화를 해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고 수렴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깊이 있게 믿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행정부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게 대본 엉망이면 그 아무리 좋은 연기자를 갖다 놔도 연기 엉망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졸속이기 때문에 참 답변 자체가 제가 민망한 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50만 대구시 의회를 막 존중한다고 하셔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 존중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공론화의 장이라 하면 대의민주주의는요. 대표에서 여기도 계시지만 그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왕입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가 때로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렴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를 갑자기 250만 대구 시민 여기에서 이게 다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수당의 횡포예요. 이게 바로 다수당의 횡포인데요. 그걸 제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 하고 계실 땐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하고 계시네요. 다수당의 횡포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나쁘끄러워서 진짜 더 이상의 질의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동상글립이 그리고 앞에서 본 컨벤션 뷰로 태생적으로 잘못 태생했고 23년간을 대구시에서 끌어온 컨벤션 뷰로의 직원들을 내몰라라 하면서 민법에 사단법인에 적용받는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대구시의회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250만 그것도 숫자도 틀렸어요. 240만이거든요. 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관의 시민을 거치면 그게 공론화 거친 거라고 말하는 궁색하고 너무 부끄러운 이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멈추십시오. 집행부에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적이고 꼰수만이 만연하고 독선적 행정으로 인한 드러난 위법성이 저는 이미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고 행정 전반에 만연한 위법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